순서 문제인데, 우리는 순서나 삽입 문제는 다 손으로 연결하면서,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연습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 알지? 자,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대명사. 그리고 세 번째, 연결사를 꼭 신경 써서 우리가 이걸로 연결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답이 뭐야? B, C, A로 되어 있죠? 그지? 자, 여기에서 너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히스에 대해서 히가 누구냐? 누구요? 우리 아빠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날 밤 내가 할수 있는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죠. 자, 그래서 갖고 그다음에 TV 프로젝터를 켰고 그렇지? 팝콘 놓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화야? 저 Labeled for Hattie 195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영화 이가 이렇게 나온 그래서 이때 그 영화가 어디로 연결이 돼? C에 있는 it이라는 대명사로 연결이 돼. 그래?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뒤에 My World Cat Simon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는 A에서 뭐가 나왔어? The c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연결이 되어야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아, dead는 he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자, 더그 영화는 it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our world cat 그 옛날 고양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랬는데. 알았지? 자, 그럼 넘겨서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14년 6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5번이라고 되어 있죠? CBA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찾아서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문장에 C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됐어. 그럼 C에서 B는 어떻게 연결해? 자, 먼저 이걸 보자. 그래서 말해,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에 대해서 뭐야? 지가 알아서, 아,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를 한번 연결해봐. B에서 A는 어떻게 연결해? 힌트? 자, 이거 그럼 이거예요. That benefit을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요. 자, reinforce their own knowledge. 그치? 그들 자신의 지식을 뭐하는 거야? 향상을 시켜. 강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이점 이외에도 어떻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 얘는 내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in addition to 그랬는데 이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라는 표현이니까 추가적으로란 표현이야, 그지? 그러면 그런 이점 이외에도 했으니까 그 뒤에 긍정적인 말이 나와, 부정적인 말이 나와?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Helping lower ability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 종종 higher ability students를 더 어디에다 정교한 이해로 당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 긍정적이잖아. 그지? 자, 그럼 C를 봅시다. C. C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자, the technique of having students help one another. 그래서 도로 돕게 하는 기술이 raises the question. 뭐였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Whether students with lower ability are being helped at the expense of those with higher ability. 그랬어.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높은 수준의, 높은, 더 높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희생시켜서. 여기서 이거 단어 하나 정리하세요. At the expense of.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
오래 써, 와, 여기 오른쪽에 써 있어, 그지? 무엇을 희생시키면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봐. 내가 마지막 문장만 볼게. However, 봅시다. However, 뒤에 there is one issue,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that needs further consideration.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네, 부정적. 자, 그럼 이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지는지? 부정에 부정에 긍정에 긍정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알겠어? 근데 어떨 때는 긍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극히 드문 경우인 거고. 알겠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나온다? 부정 나오면 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 나오면 긍정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지는 말들. Is this true? Not quite. 연결이 되어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reinforce their own knowledge에서 뭘? That benefit. That 이라는 대명사로 그러한 이점 이외에도 했으니까 that benefit이 앞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구나 라는 걸 정리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가?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연결하시면 돼. 아, 진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은 어떻게? Not quite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3번은 B, A, C로 되어 있어. 그지? 자, 그럼 B를 보자. B에서 뭐가 보여? This wisdom. 이러한 지혜가, 그랬지? The whole, 유효한데, 적용이 되는데, outside the human family circle, 인간의 가족의 circle, 안에, 밖에서도, 혼되겠죠? outside, as well, 또한,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럼 이때 B는 주어진 문장이 뭐랑 연결돼? The wisdom,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됐어? 자, 그다음 이때 for example에서 이때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어때? 가족의 밖에서라는 표현이야. 그럼 그 뒤에는 어떤 내용? 가족 밖에서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네, when one grounds squatter 그랬을 때 sees a predator in the distance, either sound an alarm call that alerts other squatters. 그죠? 가족이 아닌 다른 다람쥐들, 그죠? To run for cover, 커버를 위해 찾아라. It's a risky move. 이것은 무서운 뭐야? 위험한 행동이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in crying out 그래서 소리를 칠때 하면 되겠지? 이 소리를 칠 때가 그 다음에 특히 여기 그 뒤에 the dangerous body in squatter 라는 표현이 그지? 이거 뭐야? One ground squatter sees a predator 이게 뭐야? 위험을 본한 다람쥐가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다음에 scientists used to think that animals would risk their lives like this only for kin. 오직 친족을 위해서. 킨은 친족이야. 자, with whom 그 친족과 함께 they shared common genes 공통의 유전자를 공유를 했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나 이제 however 하지만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랑 연결해야 돼? 오직 뭐다? 친족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뭐라고? Squirrels also sound alarm calls for former playmates. 누구를 위해서? 이전의 playmates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애들도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연결관계를 잡아요. 그리고 잡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을 해야 할건 뭐냐면, 아, 조심이 아니라 정리를 할게 뭐냐면, 여기서 뭐야? 사람들 사이라이트,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무슨 말이야? 이것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for example를 통해서 어떻게 ground squatter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사람 말고 어디서도 다람쥐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다람쥐는 뭘로 연결돼? 위험을 뭐야?
본 스코어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내용이 또 바뀌어가지고, 뭘로, 이러한, 오직 유일하게 친족을 위해서만, 그지? 이러한 것, 이렇게 산다. 위험을 무릅쓴다. 하지만, 누굴 위해서? 이전에, 뭐야, 놀이 친구를 위해서도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한다?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그 다음에 대명사, 그리고 연결사,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또다시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씨래. 씨는 앞에 있는 뭐랑 연결이 되어야 되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뭐랑 뭐랑? The employees와, okay? The employees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는 A로 갔지? 자, A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돼? 바뀌어? 오케이? 자, 누구로? Coaches of the Notre Dame Football Team. 무슨 말이야? 앞에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직원, 어떤 공장에서의 이런 직원들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뭐다? Football Team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뭐랑? The Home Team Room 이렇게 이해해요? 응. 그러면 이 글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A와 B이고 여기서는 Employee 이렇게 되지? 직원들 공장에서의 여기서 뭐야? Football Team에 관한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 소재가 각자 달라. 다른 상황이 돼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뭘낼수 있어? 순서 문제를 아닌 삽입 문제로 낼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구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고 있다. 오케이?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BAC야. 오케이? 자, 이때 B는 주어진 문장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여기서는 the outdoors예요. 그죠? 자, 음식과 야외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wilderness dining 이게 뭐야? 야외에서의 즉 야생에서의 식단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식단에는 어떤 게 있어? 두 가지 극단이 있어. 두 가지 극단은 뭐다? 곰의 이럴지와 서바이벌 이럴지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서바이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얘는 뭘 이야기를 하겠어? 곰의 이터와 서바이벌 이터를 나눠서 얘기를 하겠네? 그러면 내용이 바뀌겠네?를 예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봐요. The first night to make camp and at lunchtime so they have several hours 여러 시간이 걸려 to set up field oven을 만들고 they bake cake도 만들고 브레드도 만들고 뭐야 멀티 코스 디너를 만들어 이건 뭐 하는 거야? 곰의 이럴지야, 곰의 이럴지. 그지? 곰의 이럴지가 되겠죠? 곰의 이럴지는 뭐야? 미식가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는 A로 갔어. 그죠? 그래서 they walk only a few miles. 그냥 몇 마일만 매일 걸어. 그리고 may use the same campsite. 똑같은 캠핑 사이트를 사용한대 여러 밤 동안. 그랬죠? 이때 이 대인 누구야? 곰의 이럴지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Survival, 이럴지는,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C에 나온 데이는 누구겠어, 그러면? Survival, 이럴지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자, A에서 they walk only a few miles. 몇 마일밖에 안 걷는다 그랬어, 그지? 야, 뭐야, 저기 지금 야생에 가서 캠핑을 하는데 얼마 안 걷는다. 그래서? 자, 근데 C에서 뭐야? They walk dozens of miles 했는데 they 어떻게 해? 수십 마일을 걸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음식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 아까 했던 거랑. 앞에 이렇게 나누고 A와 B 잡고 하나는 뭐야? 곰에. 곰에는 어떻게 쓰느냐? 곰에 이를
퀴즈와 뭘로? Survivor, Eaters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간단하지?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은 또 BAC가 돼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답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관계를 보고 있지? 자, 넌이 연결관계를 가지고, 너희 나처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안 돼. 직접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일 분명히 너가 직접 풀어온 걸 가지고 나랑 정리를 해. 알겠니? 너는 미리 네가 연결을 해놨어야 되고, 나랑 연결하는 걸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근데 하나도 안 준비하고 내가 한 대로만 지금 따라하면 막될것 같지? 안 돼. 알았어? 연습해와. 아니, 고개는 맨날 잘 돼. 자, 봅시다. 우선 B예요. 자, 이때는 연결사 딱 뭐가 나와? So, 그래서. Some cultural changes may be adopted quite quickly by a whole population. 어떤 문화적 변화들이 채택이 될지도 몰라. 꽤 빠르게. 그죠? 뭐에 의해서? By a whole population. 전체 인구에 의해서. 그랬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 Cultural characteristics. 자, 문화적 특징들이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부모에서 아이들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but may be passed on from any one individual, 한 개인으로부터 어디까지? to another, 다른 개인으로, by word of mouth, 구전이나 by writing, 글쓰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화적인 변화라는 게, 그지? 여기 이때 cultural characteristic이 cultural changes가 이렇게, cultural과 cultural이 연결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빠르게, 그리고 transmission of culture. 자, 문화에 이러한 전달이 is like, rather like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그래서 감염의 전달과 같고, flu and cold. 자, 독감과 감기들이 spread, 퍼지는데 매우 빠르게, especially 특히나 with a large amount of contact, 많은 접촉, that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 A로 갔어. 자, 그럼 여기서 도우지가 나. 도우주는 뭐야? 대시지. 대서 복수형태. 그런 infectious disease처럼 그런 뭐라고 했어? 감염적인 질병들처럼 그랬지? 그러면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뭐야? 위에 있는 flu and cold가 B에 있는 flu and cold에 연결이 되겠죠. 그랬지? 그래서 cultural habits such as pop music preferences and clothing fashions may spread very quickly. 자, 여기서 뭐야? 매우 빠르게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Nowadays, especially 특히나 through the media of radio and television,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란 매체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However, 하지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역접이 됐어. The deep-root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aces and racial subgroups, 그렇죠? 인종이나 또는 인종적 하위 그룹들의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are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어떻게 돼? 변하기에 어렵다. 그렇죠? 변화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를 했지.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겠네? 체인지, 어떻게? quickly. 빠르게 변한다. 그렇죠? 얘는 뭐라고? difficult to change. 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B가 어떻게, 뭐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 how? ever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however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다. 그지? 그래서 연결사는 글의 앞과 뒤에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준다. 역접의 관계다.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알겠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however라는 역접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잡아야만이 어떻게 되면 더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다,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알았죠? 7번입니다. 7번은 C, A, B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C를 볼까? C를 딱 봤더니 뭐가 있어? This effect 그랬어. 이런 효과가 그렇게 나왔지, 그지? 그럼 이때 앞에 효과 있어 없어? 있어야겠지? 주어진 문장을 봐봐.
맞죠. Several studies, 두 번째 문장에. 몇몇 연구가 have identified, 뭐해서 확인을 했는데, what has been called, 불려져왔다는 것. 뭐라고? The loss, gain, effect라고 불려왔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reflects what happens to attraction. 자, attraction에게 일어나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는 A로 가봐. 자, A에서 뭐야? Studies A와 이제 C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 확인해야겠지, 그죠? 자, studies suggest that you're not. 그래서. 자, 그러면 C의 마지막 부분을 봐. 그럼 C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 질문을. 오케이? Would you be more attracted? 당신은 더 끌릴까요?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뭐보다? If that person were a fool from the start. 시작부터 바보였었다면, 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끌릴까? 그랬더니, would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는 끌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연구가 보여줍니다. 정리되죠? 자, 그럼 이제는 B를 A랑 연결해야겠지, 그지? 응? 그럼 A는 뭐래? The reason is this. 그 이유는 이거야. 그 이유가 뭐?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럼 앞에 뭐라고 돼 있어? In fact, 사실, people are more attracted. 사람들은 더 끌려. 어디? 개인들에게. 어떤 개인들? Towards consistent negative.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뭐야. 자, 뭐보다. Then to people who initially behave positively. 처음에 긍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보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switch to negative behavior. 부정적인 행동으로 바뀐. 이런 사람들을 보다는, 어떻게? 처음엔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끌린다. 그지? 이유는 이거다. 알겠어요? 뭐다? People, 사람들이 who starts out being nice. 그랬죠? 처음엔 nice 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get our hopes up, 우리의 희망을 위로 올려. So the, 그래서 the let down, 그 실망,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을 하는 when we discover, 우리가 발견을 할때 that they are not nice. 그지? 그들이 더 이상 nice 하지 않다는 걸. 그런 실망이 makes it worse, 더 악화시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 내용 정리를 하진 않았잖아. 그지? 그럼 내용 정리를 하자면, 자, C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것에서 뭘로? 부정적인 것으로. 또는 부정적인 것에서 어디로? 긍정적인 것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만약 네가 그 어떤 사람이 뭐야?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그지? 초반에. 그리고 나서는 바보처럼 행동을 하지. 지금 부정적이게 된다. 그렇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어디에서? From 아이고 Positive에서 뭘로? To Negative로 이런 상황과 From Negative에서 뭘로? To Positive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나눠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잖아. 얘는 지금 뭐 나이스에서 뭐로 밥으로 하면 더 끌릴까? 아니야.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게 더 끌려. 보다는 처음에 긍정적이었던 사람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좋았다가 나빠지면 실망하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8번입니다. 자, 이때는 B, C, A예요. 그죠? B부터 봐요. Why?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봐요. 자, 뭐래? 마지막에 there is a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있는데 you will walk away 네가 뭐야? 그냥 가버릴 기회가 있어 그죠? 또한 and 그리고 with the good reason 뭘로? 좋은 이유로 뭐야? 충분한 이유로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때 그 이유는 뭐다? why? 왜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you were never asked what you were seeking 네가 찾고 있는 것이 질문 받지 않았으니까 how much you could 얼마 쓸지 또는 if the computer would be used for business냐 pleasure냐 또는 your child 너 아이의 homework assignment냐 라는 것으로 사용될지 질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 C로 가잖아
그래서 in brief 그래서 이 뜻이 in brief는 뭐야? 연결선. 즉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말이요?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the salesperson. 자, 그 salesperson은 그럼 그 salesperson은 뭐야?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이지 위에 the first salesperson이라고 주어진 문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연결하면 되냐 안 되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은 in brief란 말이야. 맨 앞에서 A라고 얘기했고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알겠어? 자, 당신의 need나 preferences라는 걸 모아서 질문하려다 했어. Just as it would come as no surprise to learn the salesperson who was indifferent. 무관심해줘. 자, 누구에게? So potential customers 니즈에게 그랬다라는 것은 뭐다? was soon out of job. 꼭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same 똑같은 것이 holds true. 사실인데 누구? For writers. 뭐야? 작가들에게. 딱 이걸 보는 순간에 너 무슨 생각을 해? 뒤에 작가 나오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로 가니까 뭐라고? The reader is the writers.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뭐가 보이는데? 또 내용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뭐야? 더 됐다고 치고 sales person 과 누구? writer 이렇게 나눠진 서 그래서 A와 B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죠? 그래서 그걸로 갖다 붙여서 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 B에서 주어진 문장과 연결할 때 하나 더 정리하자면 컴퓨터잖아, 컴퓨터. 그지? Computers, computer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B, A, C인데요. 그럼 B부터 봅시다. B에서 뭐라고 했어? That definition seems too narrow, however. 했어. 자, 여기서 먼저 정리할 건, 하지만 이란 역접의 연결사와 그 앞에 있는 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의는 뭐냐? 그 앞에. 그래서 뭐야? 하나의 전통적인 정의가 있다.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하지만, 뭐야? 좁아. 왜냐하면 works of art, 예술작품이나 natural objects, 그냥 자연 물품들은 내 interest 따라서 우리를 흥미롭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In other ways,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위 아름다움의 정의라는 것은 뭐다? 다른 방식도 있다. 자, then by being beautiful, 아름다운 것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에 또 우리를 흥미롭게 한다. 자, instead of evoking admiration of beauty, 아름다움의 이러한 감탄이라는 걸 유발한 것 대신에, as artists may evoke puzzlement, 뭘 일으켜? puzzlement나 shock이나 and even disgust, 심지어 disgust, 그죠? disgust의 뜻이 뭐야? 혐오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로 가든 C로 가야 된 얘기를 해야 되지. C로 가면 뭐가 있어? this work가 있어. 이 this work는 뭐야? 이 작품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앞에서 이 작품이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작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로 가. A로 가면 뭐 했어? Consider Picasso's Guernica. 그래서 피카소라는 사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뭐야? This work가 되겠지. 그래서 huge하고 painting in black, white and gray로 돼 있고 that he made in response to the slaughter of a Spanish civilians,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the slaughter of Spanish civilians 뭐야? Puzzlement, shock, and even disgust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 뭐야? 피카소스 게르니카. 보세요? 간단하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글의 내용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A는 뭐야? Beautiful. 자, B는 뭐예요? Other ways. 즉, work. Disgust. 이렇게. 또는 shock, puzzlement. 이런 거예요. 오케이? 결국 예술의 정의는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어리둥절함, 충격이나 심지어 혐오감. 이런 것들도 결국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술의 정의는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자, 10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정리할 건, 지금 우리가 계속 했지만, 선생님이 대략 여기 10문제, 지금 9문제 봤지만, 9문제 중에 대략 7, 8문제는 다 이렇게 A와 B의 내용 바꾸기를 했어. 그 말이 아니죠? 자, 이게 순서 삽입하고 똑같은, 순서 문제지만 삽입 문제랑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삽입 문제도 항상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삽입 문제, 순서 문제를 잡으면 무슨 문제를? 삽입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다. 알겠지? 두 개는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단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반복되는 단어, 대명사, 연결사. 한번 해봐. 반복되는 단어, 대명사, 연결사.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선으로 긋는다야. 알겠어? 그냥 눈으로 풀었다간 망. 알겠지? 꼭 선으로 그어서 하라고. 알겠죠? 자, 10번 볼게요. 그래서 이때도 뭐야? B, A, C로 되어있어. 그죠? 근데 B를 딱 봤더니 뭐가 있어? 우와! But! 있네. 그지? 왜 이런 거 나오면 좋아하잖아. 그지? 왜? 내용이 바뀌어주잖아. 그지? They, 우와! 그러면 They 나오면 뭐야? 어? 그것들은 뭘까? 하고 나와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앞으로 볼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make few intentional changes in life. 삶에서 거의 의도적 변화를 해야 해. 안 해. Sure, 분명.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y may get better, 더 뚱뚱해지기도 하고 get a line, 어떻게? 선을 얻기도 한다.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주름진다. And go gray, 어떻게? 회색이 된다. 뭔 말이야?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거다. 그러나 그들은, 그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자, wear their hair 하고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머리를 입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앞에 있는 변화를 해야 해. 삶에서 의도적 변화를 하지 않는 by the same brand of shoe, 똑같은 신발 사고, 그 다음에 eat the same breakfast 먹고 and stick to the routine에 들러붙어 있어. 그죠? For no reason, 어떤 이유 없이 other than the ease of a comfortable, predictable life, 편하고 뭐야 예측 가능한 삶에 이런 쉬움보다는 다른 이유 없이 루틴을 둘러붙이는, 루틴을 고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근데 그 뒤에 뭐 나왔죠? yes이 나왔어. yes은 뭐야? but이야. 그럼 결국 무슨 말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얘네들은 변화를 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지? 그러나 했어.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야?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내용이 바뀐다. 자, 그래서 A에 누가 나와?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변화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요?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지? 자, train for marathons.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하고, quit smoking. 담배 끊고 변화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switch field. 그래서 필드를 바꾸고, 분야를 바꾸고, then write plays. 플레이를 쓰고, 희곡을 쓰고, take up the guitar or learn to tango, even if they never danced before in their lives.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가 되겠지, 그지? 그건 뭐야? It's their perspective. 그들보다 관점이다. 됐죠? 그래서 people who change, 변화하는 사람은 do not question, 의심하지 않아. Whether change is possible, 변화가 가능한지 아닌지. Or look for reason, 이유를 찾지도 않아. They cannot change, 그들이 변할 수 없다는. They simply decide, 그들은 단순히 결정을 해. Wanna change, 이 변화에 they want, 그들이 원하고 and do, 해. What is necessary, 필요한 것, to accomplish, 그것을 얻기 위해. 그래서 change, 변화라는 거, which always stems from a firm decision, 단호한 결정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런 변화는 because job number one, 첫 번째 일이 돼, 최우선이 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글도 뭐에 관한 A, B, 얘는 뭐야? Not change,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야? Do change, 이렇게 되죠. 얘가 변화하지 않는다, 얘는 변화한다. 정말로 변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나눠지는 부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yes을 통해. 그래서 결국은 너는 여기에서 yes을 그러나 라는 말로 잡아줘야 돼. 됐죠?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뭐야? C,
A, B의 형태로 돼 있죠, 그지? 자, 그래서 C를 볼게요. C에서도 첫 번째 연결사 딱 나와. 뭐 나왔죠? Unfortunately라는 불행하게도, 그지? 그 다음에 because of this avoidance, 이런 회피 때문에, 그랬죠? 그럼 주어진 문장 한번 봅시다. Sometimes after punishment has been administered a few times. 그래서 처벌이라는 것이 administer는 집행하다는 뜻이에요. 집행이 되어진 후에 어쨌든 몇번 정도. It needn't to be continued. 그것은 더 이상 계속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the mere threat of punishment, 이런 처벌이라는 것의 단순한 위협이 is enough, 충분해. 뭘 만큼 to induce their the desired behavior. 그렇죠? 아, CAB네. 미안하다잉. 말이 안 되네. 그래서 avoidance가 없잖아. 그지? B에서 연결을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들의 바래지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때 induce 유발하다는 표현이에요. C로 가야겠지? 자, C로 가면 뭐가 있어? Psychologist call 부르는데 this 이것을 이때 this가 뭐야? 뭐 하는 거인데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위협이 처벌이 왜 위협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avoidance training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avoidance training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avoidance가 나왔죠? Because the person is learning to avoid the possibility of punishing consequence. 이때 처벌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회피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avoidance training이라는 건 is responsible for many everyday behaviors. It has so taught you to carry an umbrella when it looks like rain to avoid the punishment of getting wet. 그랬죠? 또는 and to keep your hand away from a hot iron to avoid the punishment of a burn. 그랬지? 근데 그대로 어디로 가? A로 가. 근데 갔더니 뭐가 나왔어? 뭐가 보여? 하우에 보여. 그죠? 자, avoidance training은 하지만 doesn't always work in our favor. 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때 favor는 호의, 유리하게 이런 표현. 자, for instance, a child who has been repeatedly criticized for poor performance on math. 그렇지? 자, 수학에서 좋지 못한 성적으로 비난을 계속 받아온 아이가 may learn to dodge difficult math problem. 이때 dodge는 뭐야? 요리조리 피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유리하지 않다가 dodge difficult math problem 이렇게 되겠죠? In order to avoid further punishment, 더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랬죠? 자, 이러한 avoidance 때문에, 이게 뭐야? 앞에서 말했던 avoidance. 아이가 회피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the child. 이거 뒤에 바로 나오지. 뭐가 나서? the child. 오케이? 그럼 이거 뭐야? a child.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 됐어? 그냥 여기서는 a child와 the child로 연결이 가능하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팁 하나 봅시다. 뭐냐면, 얘는 A고, 얘는 B인데, 여기서 a child에서 the chil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면 a와 b가 연결이 되는 걸 확인했지? 그러면 a, b, c는 돼야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은 c, a, b. 왜? a, b, c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답이 딱 나오겠죠. 순서대로 풀었다 하더라도. 알겠어?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지금 child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서 a child 이렇게 나와. 그럼 돼야 돼. 안 되잖아요. 연결이. 그죠? 주어진 문장과 a는 연결이 안 된다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은 C, A, B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내용이 바뀌었잖아. A는 뭐야? 긍정적이었어. B는 부정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avoidance training에 관한 내용인데 A는 뭐다? avoidance training이 좋아. 오케이? 긍정적이야. 근데 B는 뭐다? 부정적이야. 그 좋지 못한 게 있어. 이걸 가지고 또 어디에서? A의 however 이렇게 나오잖아. 라는 역접의 연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줬다. 확인되죠? 그럼 이런 거딱 보면 우리는 뭐 순서 삽입을 이렇게 내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빼가지고 알았죠? 그럼 우리는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를 같이 생각해서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2번 볼게요. 자, 오늘 12번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일 12니까 30번까지 정리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18문제 풀어와. 얼마 안 돼, 알았어? 탑 보고 그냥 나와 있는 거 연결만 해면 돼. 알았냐고.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고 내용 전체는 다 봐. 해석만 봐도 상관없어. 쌓아놓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 있다. 정리도 한번 좀 하고. 뭐, 결국 다 해석해보고 한번 하란 얘기지. 자, B래요, B. B로 갔더니, We don't know why this simultaneous explosion of intellectual activity. 하는 순간에, 넌 뭘 봐야 돼? These를 봐야 돼, These. 자, 이러한 동시적인 이 지적 활동의 폭발. 그랬어.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봐봐. 주어진 문장에, The ancient Greeks sought to improve memory. 그래서, 기억을 향상시키려는 걸 추구했어. Brain training method를 통해, such as memory palace 같은, and method of loci 같은. At the same time, they and the Egyptian became experts. 전문가가 되는데, 어디서?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정보를 외부화하는데.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현대적인 도서관도 만들고. A grand storehouse. 웅장한 저장고인데. For externalized knowledge를 위한.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 왜? 이러한 동시적인 이 지적 활동의 폭발이 occurred, 발생을 했는지. 그죠? 자, 뭘 때? When, they, 그랬을 때. Did, 그들이 정말로 했을 때. 하면 되겠죠? 정말로 일어났을 때. Perhaps daily human experience has hit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때렸을 건데, 특정 수준의 복잡성을 때렸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보여? 뭐 보여? But! 이렇게 나와, 또. 그지? 그럼 내용이 뭐야, 이제? 바뀌어. The human, 인간의 need, 뭐예요? 욕구가, 욕망이, 이렇게 돼. 이때 need는 명사야, 주어야. 자, 뭐 하려는? To organize our life, 우리 삶 구성, 조직하고, our environment, 환경과, even also 생각을 조직을 하려는, 구성을 하려는 이러한 욕구가, 하면 되겠죠? Remain strong, 여전히 강력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나서는 뭘 연결해야 돼? The human need와 this need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확인할 수 있겠죠? It is simply learned. 이것은 단순히 뭐야? 습득되는 건 아니야. 학습되는 거는. It is a biological imperative. 그건 뭐야? 생물학적인 imperative. 반드시 해야 할 것. 즉, 명령이야. Animal, 동물들이 organize their environments instinctively. 뭐 하는 거야? 자신의 환경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 같이처럼. 그래서, most mammals. 이제 뭐 넣어야 돼? 인간이 아니라 뭐야? 뇌물이나 포유류들이 are biologically programmed to put their digestive waste away. 그들의 소화된 쓰레기. 지금 무슨 말이야? 똥이겠죠. 그지? 배변물을 멀리에다 둬. From their eat and sleep. 그들이 뭐야? 먹고 자는 장소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C에 뭐 나와? Dogs. Dogs. 손 보이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리고 개들은. 이렇게 돼 있어.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두 가지를 봐야 돼. 뭐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 벗을 통해서 답을 뭐냐 순서 답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걸로도 문제를 낼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뭘로 봐야 돼? 요거 요거 이 animals로 봐야 돼. 그래서 앞에는 뭐요? human에 대해서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B까지는 주어진 문장과 B까지는 뭘 나타내? humans, 인간을. 자, C에서는 뭐요? dogs, 개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A와 B를 따지고 보면, 얘선 뭐다? human이고, 얘선 뭐다? anima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칠해놓은 벗은 그닥 큰 여기서는 작용을 하진 않는다.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걸로 합시다잉.